선배님의 꽃길이라는 오, 꽃길. 곡. 네, 불러볼게요. 한소민화된 네. 꽃길. 와. 원곡자가 생각이 안 나는. 오, 이거 진짜 오늘 그런, 진짜 네. 칭찬을 너무 많이 듣고 가가지고. 네. 와. 제가 원래 칭찬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목소리가 되게 미성이신 것 같아요. 아.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목소리인데, 전 허스키 하거든요, 목소리가. 저는, 그러니까 네. 저는 반대로 굉장히 부러운 보이스예요. 아, 진짜 저는 너무 부러운데, 목소리가. 되게 단단하고 완전 네. 그 있잖아요 힘 있고 이런 게 너무 힘만 세서 문제예요. 아니요 절대 그렇지 네. 않아요. 그리고. 근데 좀 궁금한 게 목소리가 되게 미성이신데 네. 관리하는 비법이 있으신지 평소에. 아 평소에요. 네. 목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해요. 그러니까 말 같은 걸 많이 안 하시려고. 네. 좀 많이 아끼고 좀 네. 목을 많이 보호하는 편이에요. 또 네. 목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막 그렇게 하시죠. 그렇죠. 뭐 프로폴리스도 먹고 배즙도 먹고. 그러니까 이렇게 네.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다 관리를 한다니까. 제가 오늘 목도리를 또 하고 왔는데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더라고요. 네. 목 관리를 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니는데 아, 저게 도움이 되나요?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잘 때에도 약간 이렇게 그 뿌띠
그 스카프 있잖아요. 그런 조그만한 거. 예,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외모가 너무 일단 이쁘시고 몸매도 몸매도 지금 뭐 지금 못 보여드려서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평소에 관리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. 제가 뭐 피 뭐 얼굴 관리 같은 거 하는 거는 사실 그 숙면을 많이 취하는 편이에요. 조금 자더라도 진짜 제가 푹 자는. 근데 스케줄 뭐 리포터 하셔야 되죠, 연기 하셔야 되죠. 이렇게 바쁘신데.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 차에서나마 이제 진짜 푹 자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진 것 같아요. 아 차에서 아무 때에서나 잘 주무시는 그런. 제 머리만 자면 그냥. 제일 부러워요. 바로 아 잠 잘 못 주무시나요? 네, 전 좀 예민해가지고. 저는 진짜 어디 가도 이렇게 누우면 주무시는. 네, 머리만 자면 자는 편이라서 그거는 조금 좋은. 것 같습니다. 그럼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? 몸매 관리는 알려주세요. 털어놓고 가세요. 제가 그 공복 시간을 좀 텀을 많이 둬요. 먹는 거를 잘 먹긴 1일 1식. 하는데 거의 1일 1식에서 많이 먹으면 2식인데 그 공복 시간을 좀 많이 둬요. 제가 일어나자마자 잘 못 먹고 거의 저녁에 많이 먹거든요. 근데 그 공복 타임이 있는 게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도 한 끼도 안 드셨나요? 저 지금 한 끼도 안 먹었어요. 근데 이렇게 놀라신 거예요? 이따 이제 끝나고 좀 막.